꼼짝꼼짝 짜짜라 짠짜 그것이 인생이더라. 막걸리 한잔할 친구도 있다. 이듬짝 봉짝 사는 게 정답이더라. 나의 인생 나의 노래. 안녕하세요. 저는 상계동에 사는 강판석이라고 합니다. 제가 오늘 여기 나오게 된 동기는 지금껏 투병 생활로 힘들어하고 있는 아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고 저 또한 힘을 얻고 싶습니다. 또한 그동안 저에게 많은 힘과 용기를 주신 주변의 지인분들에게도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어서 나오게 됐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저의 아들에게 많은 용기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사연도 잘 들었고 노래도 잘 들었습니다. 저도 우리 저 강판 성님하고 저하고 이제 나이가 이제 동년배시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이제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같이 이제 아픔도 느꼈고 또 같은 마음도 느꼈습니다만은 아드님 얘기 좀 조금 들어볼까요? 네. 네, 지금 저의 아들은 그 우리가 병명이 뭐죠? 병명이 저도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던 생소한 비부비동 상악동 쉽게 말해서 광대뼈라고 그러죠? 예, 광대뼈. 예. 거기에 육종 뼈에 아. 생기는 암이죠. 아,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요? 그래서 네. 치료가 좀 희귀병이다 보니까. 네. 몇 년이나 지금 치료 중에 있는 거예요? 지금 5년 접어들고 있습니다. 5년? 그 아들 몇 살 때 발병한? 21살 때. 20살, 네, 21살 때 발병해서 5년. 이야. 그래서 이제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게 되면 얼굴이 다 망가지니까. 아, 그렇군요. 그거를 네. 안 하고 일종의 방사선 아, 네, 중입자라 네. 그러면 지금 현존하는 그 치료 중에서는 최고의 치료. 그때 당시는 네.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. 지금. 아, 지금은 그렇죠. 이제 우리나라에 한 곳이 생겼는데 그때 당시는 없어 독일 가서 아. 그거를 이제 방사선 일종의 방사선 그걸로 했는데 와. 그렇게 하면 이제 수술을 안 하고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해서 네. 갔는데 거기는 뭐 또 이제 뭐 보험이나 이런 게 전혀 혜택이 안 되니까 보험 혜택도 안 되고 원래 그게 또 무지하게 또 고가입니다. 거기서 이제 경제적으로도 예. 많이 이제 들어가는데. 가서 아이고. 해서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네. 온 지 1년 만에 그게 재활이 돼서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아이고. 그래서 참. 지금 현 상태는 뼈를 완전히 드러낸 생태고 아. 이제 치료가 좀 힘든 앞으로도 이제 치료를 이제 계속 해야 되는군요. 네. 치료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이제 이게 하다 보니까 복원, 재건 쉽게 말해서 이제 그게 또 이제 힘든 과정이 남아 있죠. 그렇죠. 네. 그래서 이제 옆에서 이제 케어하시는 그 부모님도 힘드시지만은 그 환자 본인은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?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네. 게 그거죠. 젊은 나이인데 그 청춘을 다 그러게 날려버리는 것 같고 힘을 좀 주고 싶습니다만은 이제 아버님 스스로가 이제 위로를 받기 위해서 아버님 스스로가 아, 힘을 받기 위해서 저희 프로를 나오셨는데 저, 여러분들 저 우리 저 그 강판석 아버님에게 그리고 아드님에게 정말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. 네. 고맙습니다. 네.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박수 보내주시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의료진 여러분들도 꼭 정말 제발 좀 이렇게 신경을 좀 더 쓰셔서 더 마음을 더 주셔서 우리 저 강판석님의 아드님의 케어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. 저쪽 그 화면 저쪽 카메라 보시고 아드님한테 좀 용기 있는 이야기를 좀 해주면 어떨까요? 글쎄요, 제가 네. 아들에게 모든 부모는 자식한테 죄인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. 네. 아들아. 지금까지 참고 잘 견뎌왔듯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. 힘을 가지고 희망을 갖고 우리 열심히 하자. 아빠도 힘을 내서 열심히 케어할 테니 너도 조금만 참아라. 잘 될 수 있을 거야. 화이팅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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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쉬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? 다 힘들죠. 하지만은 이 자식이 힘들면 자식이 아프면은 내 자신이 아픈 것보다도 더욱더 수십 수만 배가 아픈 게 부모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원래 태어나신 것도 첩첩산중에서 태어나셨어요? 어디이신데요? 꽃이장 나는 순창. 순창. 아이고. 그래서 생모의 얼굴도 보지도 못하시고 어떻게 사셨어요, 그래? 13살부터 타지에서 지내셨다고 했는데 뭐 그러다가 뭐 교통사고로 또 죽을 고비도 넘으시고 연탄가스로 또
또 화장실에서 쓰러져 후유증 겪기도 하고 18 무렵에는 상반신 또 얼굴 쪽에 3도 화상 입으시고 어찌어찌 이렇게 해서 또 가정까지 또 그렇게 되시고 참 아버님이나 아드님이나 두 분 다 용기를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힘든 인생 사신 거에 대해서 위로 말씀드리고 용기 드리고 그리고 또 정말 훌륭하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네. 나의 인생 나의 노래에서 같이 했습니다. 제가 아까 이렇게 노래를 쭉 여러분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속으로 여기 계신 분들 나이 계산을 한번 했더니 500년, 500살이 넘더라고. 이야, 참 이 세월이라는 게 참 무상합니다.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죠. 우리가 정해진 인생을 삽니다만 그 인생 살아가 우리에게 정해진 인생만큼 얼마나 참 그 보람있게 그리고 또 뜻있게 사느냐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자,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. 1번도 받고 2번도 받고 하는 거지 뭐 인생 뭐 별거 있습니까? 자, 내려놓고 노래하면서 편안하게 멋지게 즐기면 되는 겁니다. 오늘 아이넷 TV에서 여러분들께 상장 준비했습니다. 아름다운 인생을 사셨다는 인생상 준비했고요. 그리고 메달 준비했습니다. 아름다운 인생상 메달 드렸습니다. 우리 저 예, 강판성님, 네, 아들 쾌유하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. 네, 정말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. 자, 우리 저 김혜룡 사장님 노래방 하시는 우리 김혜룡 사장님. 나의 인생 나의 노래 신청 방법은 요 밑에 자막으로 나오죠. 자, 여러분들의 나이 이름 그리고 또 뭐 하시는 일 그리고 인생 스토리 한 3분 정도 적어주시고 여러분의 노래를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여러분을 특별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나의 인생 나의 노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 다음 주에 또 슬기로운 인생 이야기 재미난 인생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참 화무십일이다. 인생이 이렇게 꽃처럼 피었다가도 이렇게 또 지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제가 가장처럼 살다 보니까 네. 너무 삶에 지쳐서 노래만이 나의 생명 그... 쑥대머리 나는 어떡하라고 일일이야 네 나노 광양 출신의 71살 정만호입니다. 빨간 구두 아가씨 듣고 싶습니다. 솔솔솔 넣었을 길에 빨간 구두 아가씨 기가 막힌 글을 써주셨네요. 나는 어디쯤 가고 있을까 귀여운 여인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누가 날 좀 말려주세요 이래 쫓기고 여 쫓기고 하다 보니까 아 기회가 사실 참 안 되더라고요. 하늘이시여 오 하늘이시여 네네. 그 노래가 나의 인생 같아가지고 아 그렇군요. 즐겨 불렀습니다. 네 지금 나